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24회. 이번 시간은 전 고점과 전 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전 고점이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 봤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의 주가를 기준으로 이전에 고점, 형성했던 고점을 직전 고점, 또 전고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저점이라 하면요, 요렇게 좀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죠.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현재 주가의 기준으로 그 앞전에 위치했던 저점을 전저점이라 그러거든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보시면 앞전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앞전에 기록했던 저점을 전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원래 상태로 한번 돌려보죠. 여러분들 전고점, 전저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 단순한 단어로만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숨어 있는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요거는 우선 좀 지워버리죠. 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를 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냈는데, 자, 여기 앞에 보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앞에 보시면 전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고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고점은 여러분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213만원대 가니까 밀리고, 또 여기 앞에도 그렇죠? 213만원대 가니까 밀리고, 이렇게 전고점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저점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저점은 여러분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위에 간이 상승했다 밀리긴 했으나, 자, 다시 반등하려고 하고, 또 상승했다가 밀렸지만 또 반등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전저점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들 주가는 그대로 추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고점은 뭐라고 그랬죠? 전고점은요? 저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위치했던 고점은 여기가 전고점인데,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뚫어버렸잖아요. 돌파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무슨 역할로 바뀌어버릴까요? 앞전 방송들 들어보신 분들은 대답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항에서 지지의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던 전고점 라인을 뚫어버리면,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그 부위에 가면 밀리지 않으려 하고 지지를 받는 지지선 역할로 바뀌어버린다. 그 전고점의 그 가격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눌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한 20강 넘어갔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다좀 접목시키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눌림목 매매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상승 후에 이렇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 만약에 따라가지 못했다면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자, 요렇게 20일에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을 눌림목 매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그 주가가 돌파를 하고 밀릴 때 적당히 눌리고 그냥 다시 지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를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전저점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전저점이란 것은, 자, 삼성전자 워낙 추세가 좋기 때문에 저 앞쪽을 좀 돌려봐야 됩니다. 자, 전저점이란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그려질 수 있죠. 자, 요 부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주가의 전저점은 여기였죠? 그렇죠?
자, 이것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자, 그러나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자, 이 전저점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나 전저점 구간에서 지킨다는 말은 지지를 하려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지를 했으나 이탈되어 버리니까,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요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내용은 앞 방송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비교적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부위에서 고점은 여기가 전 고점이었다. 이 전 고점 대에 가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 전 고점을 돌파해 버리니까 자, 이 선은 다시 돌파했던 주가가 조금 눌림목을 주지만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파 시도 넣을 때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는 눌림목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저점은 자, 요 부위였는데 이 부위를 지지하려던 그 지지 전저점이 여기선 이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라인에 가니까 다시 반등을 주고 또 그 라인에 가니까 반등을 주던 지지의 역할을 했으나 이탈돼 버리면 이렇게 깨져 버리면 이제 그 라인이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그게 핵심일 수 있겠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지지와 저항에서 조금 설명한 부분이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요 거의 모든 부분이 같이 유동성 있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들으셨던 부분을 오늘도 한 번 더 그 의미 잘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고요. 전고점 전저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